여러분, 바늘에 실을 꿰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? 보통은 한 손에 바늘을 대고 다른 손엔 실을 들어 꿰게 되는데요. 아무리 눈이 좋아도 한 번에 쉽게 실을 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몇 번이고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는데요. 오늘은 눈을 감아도 바늘에 실을 꿰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오늘의 주인공 칫솔을 준비합니다. 다 쓴 칫솔이나 망가진 칫솔 상관없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칫솔 위에 사용하려는 실을 준비해서 화면과 같이 올려주세요. 이제 솔에 바늘 구멍을 쏙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이렇게 하면 실이 바늘 구멍 사이로 올라오게 되는데요. 이때 실을 잡아 당겨주면 아주 쉽게 바늘에 실을 꿰을 수 있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을 칫솔에 올리고 솔에 바늘 구멍을 쏙, 그리고 실을 잡아당기면 끝! 눈을 감고도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서 좋아요. 두 번째 방법은 칫솔이 없을 때인데요. 먼저 사용할 실을 손바닥에 올려줍니다. 그리고 바늘 구멍을 실 근처에 올려주세요. 이제 바늘을 위아래로 손바닥에 계속 비벼주면 끝이에요. 그러면 신기하게도 실이 바늘 구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오늘은 바늘에 실을 꿰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누구나 쉽게 실을 꿰실 수 있을 거예요.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